로컬 트레인이 있어요. 로컬 트레인은 아까 로컬 버스와 똑같아요. 그 지역에서만 도는 기차가 있어요.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요, 우리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지만 거기서는요, 그냥 그 안에서 도는 버스일 수도 있고 트레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트레인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익스프레스 트레인은요, 여러분들 뭐 프랑스에서 유명한 떼제베 같은 거 있죠? 자, 좀 빠르게 달리는 트레인이나 버스를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익스프레스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고속열차를 익스프레스 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익스프레스는 뭐님이야? 아, 그쵸. 익스프레스라는 건 표현하다. 그런 거 배우셨죠? 그거 말고요. 고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익스프레스는 고속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메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빠른 등기 우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익스프레스 메일도 있습니다. 자, 서브웨이가 있죠. 서브웨이라는 거는 지하철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언더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언더그라운드라는 거는 땅 밑에 있는 거라서 그냥 언더그라운드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게 지하철을 의미하기도 하고. 큰 도시에서는 여러분들 메트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튜브라고 얘기를 하고 수테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유럽 가셨을 때 보시는 거고, 튜브까지는 좀 영어식 표현이니까 좀 알으셔야 되고, 튜브라는 거는 진공관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튜브라 그래요. 특히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튜브는. 자, 트램, 모노레일이 있어요. 자, 이런 트램 같은 거는요, 사실 그 도시에 여러분들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얇은 쇠로 이제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그 위를 버스가 여러분들 물고 들어가요. 굉장히 천천히 가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걸 트램 같은 거라고 하죠, 트램. 그 다음, 모노레일은요, 일반적으로 트램하고 좀 달라요. 모노레일은 아마 놀이동산 갔으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레일이 하나로 돼 있죠? 그럼 하늘 위에서 다니죠. 붕 떠서 다녀요. 물론 나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노레일은 저좀 높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쪽은 여러분들 모노레일을 좀 많이 사용해요.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거든요. 나라마다 다른 거니까. 모노레일이나 트램이라는 것은, 자, 트램이라는 것은 밑에 가는 열차인데 천천히 가는 거. 모노레일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가지만 위에 공중에 어느 정도 떠서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스카이 트레인이란 말도 사용하죠. 모노레일은요. 그래서 에어 트레인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스카이, 에어 다 하늘의 의미죠.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명칭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참 적응하기 편하죠, 여러분들. 자, 들어가.